오늘은 신지의 친모인 오이은이 앓고 있는 충격적인 병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2회에서 조남수는 오희은이 먹고 있는 약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그런데 조남수는 신지혜에게 거짓말을 하죠. 오희은이 먹던 약 하나는 스테로이드고 또 하나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조남수가 신지혜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신지혜 친모를 이용해 김소림과 신무영을 갈라놓기 위함이었죠. 그럼 도대체 오희은이 먹고 있는 그 약은 어떤 약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조남수의 행동에 있다고 봅니다. 조남수는 신지혜에게 받은 약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약국이 아닌 제약회사를 굳이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곳에 친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약국만 가도 알 것을 왜 조남수는 굳이 제약회사까지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정신질환약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이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오희은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소시오패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왜 오희은이 소시오패스로 의심되는지 그 증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시오패스는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오희은 역시 등장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고 친구인 장현정도 오희은이 학창시절부터 거짓말을 잘했다고 말했었죠. 두 번째, 소시오패스는 과거에 문제가 많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참고로 오희은은 신무영과 신혼 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신지혜를 낳고는 25년 넘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도 신지혜의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오히려 딸을 키워준 신무영을 협박까지 했죠. 세 번째, 소시오패스는 매력적이고 충동적이며 극도로 이기적이며 동정심을 이용합니다. 오희은 역시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이는데요. 38화에서는 호텔에서 팁까지 주며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42화에서는 신무영과 김소림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며 동정심을 유발하죠. 그러다 신무영과 김소림이 나가자 신무영 책상을 엎질러버리고 머리를 뒤로 묶은 뒤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기지개를 켜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완전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었죠. 심지어 건우를 찾아갔을 때는 손가락이 아프다며 유혹적인 눈빛을 보이기까지 했었죠. 네 번째로 소시오패스는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참고로 오희은은 조남수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곁에 두며 이용했고 김소림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딸까지 이용할 정도였죠.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민트 커뮤니케이션의 기획팀장으로 온 것 역시 처음부터 오희은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희은의 이런 모든 행동을 종합해봤을 때 그녀는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43화 예고에서 조남수가 오희은의 약봉지를 들고 웃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오희은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발 결말에서는 조남수 오희은 둘이 사이좋게 정신병동에 가둬버렸으면 좋겠네요. 조남수 역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